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현이고요. 아직은 대학생이고 나이는 22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진희고요. 지금 맨하탄에서 디자이너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워머슬짐에서 운동을 배우고 있는 조세빈이라고 합니다. 운동 경력은 지금 선생님이랑 한 지 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고요. 웨이트 운동은 한 10년 정도 했고요. 보디빌딩 식으로는 약 7개월 정도 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디자이너다 보니까 매번 컴퓨터 옆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허리랑 이렇게 어깨 쪽이 너무 결려서 아픈 거예요. 그 운동을 해서 여기 등 근육을 키워주면은 그런 아픔을 좀 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하체가 조금 잘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쿼드, 허벅지 이런 거에 좀 콤플렉스가 많았어요. 아, 무작정 살 빼고 싶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롱런지는 여기가 타겟이에요. 허벅지 뒤. 허벅지 뒤에요. 네, 허벅지 뒤쪽이랑 깊으면 엉덩이까지. 근데 대부분이 이제 여기 대퇴 있는 데 쪽이 이제 타겟으로 생각을 하고, 옛날엔 타겟이 당연히 여기가 됐죠. 근데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제 힙? 그러니까 딱 내렸을 때 힐이 힐에서 힙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는 너무 멀리도 아니고 너무 좁게도 아니고 적당한 자기가 핸들할 수 있는 거리를 정해서 보폭을 정해서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내려앉는데 발 나갔을 때 딱 떨어지는 그냥 그 시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숏이든 농이든 그냥 너무 앞으로 나가면 중심을 잃어요. 중심을 잃어서 이렇게 쓰러지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짧게 나가면 이거는 숏 런지가 돼버리니까 안 되고 그래서 딱 그 중간 자기가 딱 보폭 이렇게 한 보폭 조금 크게 잡았다 싶은 거리에서 중심을 잡을 수 네. 있는 최대한의 네. 보폭을 이렇게 좁게 잡고 하면 엉덩이 바깥쪽 부분이랑 여기 무릎 쪽 외측 관근을 많이 타겟을 두고요. 또 보폭을 조금 넓고 길게 잡고 하시게 되면 햄스트링이랑 엉덩이 전반적으로 타겟을 주게 돼요. 그냥 기본적인 거는 롱 런지를 하게 되면 힙 밑에 쪽이 많이 개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숏 런지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쪽이 많이 된다고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힙을 타겟으로 하니까 뭐 숏 런지도 하고 롱 런지 다 얘기하잖아요. 운동을 런지를 처음 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시작할 거는 앞에 다리 뒤에 있는 다리가 90도가 되게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고 힘이 생기면 롱 런지도 해보고 숏 런지도 해보고 리버스 런지도 해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기본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런지도 앞쪽 뒤쪽이 다 90도가 되게 처음에 네. 원래 제가 하던 런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아요? 폭을 되게 잡기게 되게 좁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자가 되듯이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되게 숙이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숙이는 느낌.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좀 더 이렇게 웨이트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이때까지 해왔어요. 상체가 이렇게 너무 수그려져 있으면요, 자동으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돼요. 약간 꼿꼿하게 조금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힐 쪽으로 중심을 잡고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짧게 그리고 되게 앞으로 이렇게 린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런지를 많이 했을 때 항상 하고 나면 3-4세트 정도 하고 나면 여기 무릎 앞쪽이 엄청 부하가 많이 갔었어요. 약간 텐션이 거의 무릎 쪽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엉덩이랑 햄스트링이 주 타겟이에요. 그런데 무릎을 타겟으로 하게 되면 그 동작이 아니라 다른 동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운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예. 근데 어쨌든 무릎이 강해지면 좋은 거 아닌데. 무릎이 강해지면 좋겠죠. 무릎이 강해질 수가 없죠. 무릎이 상하죠. 그 다들 초보자도 그렇고 중급자도 그렇고 예. 상급자분도 다 무릎을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네. 어쨌든 운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스쿼트 할 때도 무릎을 밀면 더 무게는 칠 수 있어요. 그럼 그렇죠. 무릎은 계속 강해지겠죠. 그런데
육체 미잖아요. 바디 빌딩인데 예쁜 몸이 안 만들어지겠죠. 스쿼트 동작이랑 런지 할 때 보니까 무릎으로 쓰면은 무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절대 무릎이 좋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릎보다는 골반 쪽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잘 안 잡히고 힘이 없고 자세가 안 나오니까 무릎 쪽으로 많이 들어요. 근데 무릎 관절은 조인트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근데 힙에 있는 골반 관절은 하나로 딱 연결이 돼 있잖아요. 크잖아요. 이 골반은 자기 몸무게 2배 반에서 3배는 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무릎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의 취지의 런지가 거진 보니까 다 힙이잖아요. 타겟점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힙이나 골반 쪽에 걸려야 되는데 무릎을 먼저 써버리면 그 무릎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근육만 쓰지 이 위에 있는 골반이나 힙 쪽은 전혀 사용이 안 돼요. 그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릎에 데미지가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부상을 입을 확률이 더 많죠. 무릎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안 좋아지지. 부상이 입을 확률이 더 많죠. 그래서 스쿼트 동작이랑 런지 동작은 될 수 있으면 그 타겟점 포커스가 골반 쪽, 힙 쪽으로 가야 돼요. 뒤에 다리는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지대 역할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뒤에 다리에는 그냥 여기가 살짝 스트레칭이 되는 정도지 이게 뭐 여기에는 어떤 포커스도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최대한의 여기, 대퇴. 상체를 약간 조금 세우고 수직으로 내려간 다음에 뒷다리는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이제 들어올 때 뒤꿈치에 최대한 힘을 줘서 앞에는 저는 힘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뒤꿈치에 이렇게 힘을 줘서 이걸로 일어나려고. 아, 뒤로 네, 네.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뒤로 차듯이. 약간 차서 뒤로 당긴다는 느낌보다 수직으로 올라온다는 느낌을 들면 자동으로 돌아오거든요. 예, 이렇게 찬다는 느낌보다 내려갔다가 그냥 수직으로 다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상급자가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익숙한 사람은 한 동작으로 가야죠. 그 일어나면서 밀 때 벌써 햄스트링이 개입이 돼요. 그럼 이거 차는 것도 잘 차야 되겠네요. 이렇게 차서 돌아오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찬다는 느낌보다 다시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잘해야죠. 찬다는 느낌으로 하면 안 돼. 저는 이렇게 찬다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찬다는 절대 차는 건 없어요. 보디빌딩은요. 네. 프레스 미는 거, 당기는 거를 그 근육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관절을 튀기는 건 없어요. 찬다 이런 찬다, 튀긴다 이런 건 없어요. 튀긴다, 튕긴다. 튕긴다 뭐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근육도 밀어. 이거를 런지도 이렇게 튕겨서 올라오면 안 돼. 찬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밀어서 제자리로 온다고 생각해야죠. 제가 하체가 조금 잘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쿼드, 허벅지 이런 거에 좀 콤플렉스가 많았어요. 장점이 아닌가요? 좀 발달된 거요? 네, 그럼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일부러 키우려고 맞아요. 그런데 좀 여자로서 막 이런 쿼드가 막 발달됐다는 게 좀 너무 막 튀어나와 보이고 약간 막 모델 같은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운동을 해도 스트레칭을 해도 뭐 여기 아닌 운동을 해도 막 여기에도 집중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운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허벅지 운동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PT를 시작한 이유가 근육을 쓰더라도 좀 제대로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런지를 할 때 꼭 쿼드 말고 다른 근육들을 써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몸이 제대로 이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처음에 오르는 사람들이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면 더 좋아요. 혼자도 안 해도 돼. 버릇이 생겨버리니까. 그리고 이 여자분 같은 경우도 알 거예요. 이제 배웠으면 알면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조금만 힘들면 예전 동작으로 자꾸 돌아가. 당분간은 신경 써서 안 하면 본인이 처음에 하는 동작이 계속 갈 거야.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다리를 꽈서 네, 뒤쪽으로.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엉덩이 사이드 쪽에 그게 포커스가 더 많이 돼요. 아. 네, 그래서 동그란 엉덩이를 갖기 위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뒤로, 뒤로.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여태까지는 그거 배웠어요. 뒤로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 옆에를 더 이렇게 중심 타겟 하고자 한다고. 아, 사이드. 네, 여기. 예, 예. 일단은 롱 런지가 있고, 숏 런지가 있고, 워킹 런지는 이제 그냥 다른 타입인 것 같은데, 그렇게 세 가지. 아, 그리고 리버스 런지도 있어요.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가 다 설명을 했지만, 런지 동작은 엄청 많아요, 만들면. 뭐, 리버스 런지도 있고, 사이드 런지도 있고. 예, 워킹도 있고, 뭐 워킹도 뭐 덤벨 들면 덤벨 런지, 뭐 바벨 하면 바벨 런지.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붙이면 다 동작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지점으로 포커스를 해서 운동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배운 거는 꼭 이렇게 바로 앞에다가 안 하고 그냥 툭 던지듯이 하고 발꿈치 히어의 그 웨이트를 많이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리고 허리는 꼭 세우는 걸 너무 이렇게 안 하고 런지 할 때 대부분 보면 앞쪽으로 많이 내면 낼수록 상체가 숙여져 버려 그러면은 앞쪽으로 분명히 힘이 실려요 될 수 있으면 상체는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쿼트 할 때도 똑같은데 무릎으로 앞쪽이 너무 많이 밀리게 되면 이렇게 무릎이 먼저 나와버려요 그래서 상체를 약간 조금 세우고 수직으로 내려간 다음에 뒷다리는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그 런지 동작을 설명하자면 다리도 양쪽 뒤에 있는 데 앞다리하고 일자로 하면 안 돼요 중심이 잡게 약간 옆으로 사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버스 절대 사이드 런지 같은 거 하지 말고 처음 동작에 배우는 거는 양쪽이 다 90도예요 그 동작이 익숙해지면 무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뭐 햄스트링이 들어가는지 허벅지가 들어가는지를 빨리 본인이 포커스로 하는 동작을 찾아야 돼요 공간이 있으면 워킹 런지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쉬지 않고 해요 그냥 앞에 가면 또 뒤에 다리도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힙도 많이 쓰여지지만 허벅지부터 그 대퇴사두부터 대퇴이두 햄스트링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동작이 다 운동이 되고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워킹 런지가 원래는 제대로 된 런지죠 그러니까 나 같은 스타일은 초보자가 온다 그러면 익센션하고 컬을 우선은 시켜 계속 몸에 적응을 시켜요 힘을 길러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스쿼트 자세를 알려줘요 그것도 바디 웨이트 맨몸으로 하는 동작을 그게 더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중량도 하고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이제 정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다고 그러면 딱 와서 초보자들에도 지금 이분처럼도 유튜브나 이런 거 자기 혼자 많이 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익스텐션하고 컬만 시키면은 난 왜 익스텐션 컬밖에 안 시키냐 이거지 그리고 난 런지 배우고 싶다고 스쿼트 배우면 자세가 더 안 나와 왜냐면은 힘이 없으니까 기본을 많이 가르치는 사람 걸 저는 많이 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기본 그 기본이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줄 알면 다른 건 응용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런지 3단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